자, 영어 2 능률 김성곤 1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Treasure my life. 내 인생의 보물이란 뜻이 되겠죠. 자, 여행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하냐에 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one of the best things that travel gives us.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것들 중 하나는 one of의 공식이죠. one이 주어가 되고 one of 다음 복수명사 써야 되고 one이 주어니까 동사는 is를 쓴다. 그죠? one of의 공식이죠, 우리에게. 자, is the memories of the places, 장소에 관한 기억일 것이다. we've visited, 우리가 방문했던. 그리고 the special experiences, 특별한 경험일 것이다. we had there, 우리가 거기에서 가졌던. in order to, 멈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죠. hold on to라는 것은 retain, 보유하다, keep, 아니면 preserve, 이런 단어 써도 괜찮죠. 이러한 귀중한 기억을 간직하기 위해서, 저 hold on to, 간직하다. We often bring home. 우리는 집으로 가져온다. 이 표현이죠. 목적어는 souvenirs, 기념품을. These souvenirs, 이런 기념품은 tend to be objects, 물건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물건, objects. Like, or like 쓰면 되죠. 뭐뭐 같은 우편엽서, fridge magnets, 냉장고 부착하는 자석, and keychains. 그 다음에 열쇠 체인과 같은 물건, objects, 이익이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내용이 바뀌니까 빼고 밖에 나올 수도 있겠죠. However, yet, 아니면 still 이런 것도 괜찮겠죠. A souvenir, 기념품은 doesn't have to be, 꼭 뭐뭐가 될 필요는 없다. Something, 무엇인가가 될 필요는 없다. Purchased, 그죠? 구매되어진, 분사가 되겠죠. 수동의 분사. In a gift shop, 선물 가게에서 구매된 무엇이 될 필요는 없다. In fact, 실제로 연기하세요. Indeed, 같은 뜻이고. The word souvenir, 실제 그 souvenir라는 단어는 프로로는 메모리, 기억을 의미한다. So, 그래서 외우시고요. Whatever brings back memories,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든. Whatever 절인데 여기가 주어예요. 그래서 anything that으로 바꿔서도 괜찮고요. Could be called, 불릴 수 있다. Souvenir라고 불릴 수 있다. 이 표현이 되겠죠. Then, 그러면 what can we keep?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As souvenirs, 기념품으로. To preserve our travel memories, 우리의 여행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서. Other than ordinary gift shop products, 일반적인 gift shop 제품 이외에, 이 표현이죠. Other than 뭐뭐 이외의 표현이고, besides를 써도 괜찮습니다. S 붙인 거 기억하세요. Let's look into, 한번 조사해 봅시다. What를 쓰고 있고요. 다른 여행자가 무엇을 하는지. 여기서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입니다. To make their travel memories last longer. Make 사역동사가 되어있죠. 목적어 다음에 last 동사 원형. Continue의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행 기억을 더 오래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거 to가 위해서니까 to를 생략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make a plate with your travel maps. 여행 지도를 가지고 접시 만들기. Matthew 24 UK. Buying souvenirs, 동명사 주어 쓰고 있고요. 기념품을 사는 것, then taking photos, 그리고 사진 찍는 것은 두 개, ing 두 개가 엔드로 연결되어 있고 주어로 쓰이고 있죠. Can be good ways,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To remember a trip, 여행을 기억하는. But, 그러나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의 수거입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 더가 있으니까 most를 그냥 쓰면 안 되고 most of를 쓰는데 그냥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에 그냥 수거니까 암기하세요. Almost always 이런 뜻이 되겠죠. I would store 아니면 stock 저장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어디선가. 그리고 hardly 그리고 안 한다는 뜻이죠. Scarcely, seldom, rarely 같은 뜻이고요. Ever look at them 그걸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And thus 따라서 they would be slowly forgotten 수동태 쓰고 있죠. 그것들은 천천히 잊혀질 것이다. So 그래서 I came up with, come up with는 내놓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제안하다. Devise it, S 붙은 거예요. 고안해내다. Invented, 만들어냈다. My own method, 나 자신의 방법을 만들어냈다. Of preserving memories, 기억을 보존하는 방법을. 그래서 preserve, 아까 얘기했죠. Retain, keep, sustain, 유지시키다. Secure, 확보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방법을 in a more interesting, 재미있는 그리고 시각적인 방식으로의 뜻입니다. Interesting ing, 이 방법이 재미를 주는 거니까 감정 표현의 분사 ing를 쓰고 있는 거 기억하시고요. I started doing this 2 years ago. 시간 플러스 어고가 나오면은 시제를 과거로 써야 되죠. 현재를 쓰면 안 됩니다. 아니면 had started 써도 안 됩니다. 시간 플러스 before는 had pp, 시간 플러스 어고는 과거 시제 공식이죠. 암기하세요.
나는 이것을 하기 시작했다. 2년 전에 When I got an opportunity, 내가 기회를 가졌을 때 To travel around Europe, 유럽을 여행하는 With one of my best friends, one of 복수명사요. 내 베프 중 하나와 함께. It was a spontaneous. 그것은 약간 계획이 없었던 즉흥적인 뜻이 되겠죠. 그래서 casual 이란 단어 써도 되고 unplanned 아니면 즉석으로 만든 improvised 뭐 이런 단어 써도 괜찮겠습니다. 그것은 그냥 즉흥적인 여행이다. So 그래서 we relied mainly 우리는 주로 의존했는데 종이 지도에 의존했다. From hostels, 호스텔에서 나온 와 tourist information offices에서 여행자 정보 오피스에서 나온 every day 매일같이 we planned our route 우리는 여행 경로를 계획했다. 여행 경로를 갖다 루트라고도 하고요. itinerary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행 경로를 갖다가 그래서 우리 여행 경로를 계획했다. 그리고 sightseeing stops 그리고 관광할 장소를 검색했다. on those maps 그 맵으로 When I returned home,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I realized, 난 깨달았다. I had, 과거 이전이니까 had PP 쓴 거죠. accumulated, 나는 모았다는 표현입니다. collect 써도 괜찮고요. compile, 아니면 gain 이런 거 써도 괜찮겠죠. lots of these maps, 그러니까 이 지도를 많이 모았다는 것을 나는 발견했다. 그리고 suddenly, 갑자기 I thought I could make a souvenir out of them. 그거로부터, out of more로부터 이 뜻이 되겠죠. 그거로부터 souvenir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I began, 난 시작했다. By calling out some landmarks from the map. 나는 그 지도에서 좀 유명 장소를 잘라내매 의해서 That showed the best parts of our trip. 우리 여행 중 최고의 부분을 보여주는 Such as 무엇과 같은 에펠타워 아니면 세인트 피터스 바실리카 그리고 콜로세움과 같은 표현이죠. 이런 것들이 에펠타워 이런 것들이 랜드마크죠. Then I got an ordinary plate. 나는 그리고 일반적인 접시를 꺼내서 pasted the map pieces onto it. 거기다 그 맵을 붙였다. Using special glue. 특별한 풀을 사용하여 분사하고요. ing 쓰고 있습니다. 마침내 I put a layer of sealant. 나는 밀봉제 한 겹을 씌웠다. Over the whole plate. 전체 그 접시에 so that 멈하도록 하기 위해서의 뜻이고요. The paper wouldn't fade. 그 종이가 바래지 않도록 와 wear out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의 뜻이죠 over time wear out 그리고 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겠습니다 The result is 그 결과는 wonderful decoration 자 놀라운 장식품이었다 that I can look at every day 내가 매일같이 볼 수 있는 접시니까 매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look at decoration인데 그 decoration이 관계대명사로 해서 앞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예를 들면 at을 앞으로 뺄 때는 at which라고 빼야지 at that으로 하면 안 돼요.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 대해서 같이 붙어 있을 수 없어요. 떨어져 있는 건 괜찮은데 그래서 at that 쓰면 안 되고 at which는 괜찮습니다. It's also terrific. 그것은 또한 멋진의 뜻이죠. terrible은 끔찍한의 뜻이지만 terrific은 wonderful의 뜻이죠. reminder는 생각나게 해주는 어떤 모든 것들이 리마인더가 되겠죠. 그래서 indication, 어떤 표시, 아니면 suggestion, 암시라고 써도 괜찮겠습니다. Every place I visited, 내가 방문한 모든 장소를 상기시켜주는 멋진 물건이 되었다. 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keep the charms on the bracelet. 자, 그 팔찌에다가 그 장식품을 붙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라, 미고. shortly 아니면 immediately after 뭐한 직후의 뜻이 되겠죠 my wedding 내 결혼식 직후 30 years ago 30년 전 이것도 역시 시간 플러스 오고 보니까 과거 동사 쓰고 있습니다 I went on a road trip with my husband 나는 나의 남편과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 we started New York City 우리는 뉴욕시에서 시작했고 and drove 운전했다 across the entire country 전체 나라를 가로지르며 to San Francisco, San Francisco까지 되어 거기서 at a tiny souvenir shop, 조그만 기념품 가게에서 my husband는 found a bracelet charm in the shape of Golden Gate Bridge 자, Golden Gate Bridge, 뭐 세계 최장의 그 현수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 브릿지의 모양으로 한 그 팔찌 장식품을 발견했다 When I saw this cute little charm 이 조그만 귀여운 그런 장식품을 발견했을 때 I thought 난 생각했다 It would be a great souvenir 그것은 멋진 수버니어가 될 것이라고 사실은 비동사가 되다의 뜻인데 make를 써도 괜찮아요 make도 역시 되다의 뜻이 있습니다 To remember 기억할 그 여행을 So 그래서 I bought it 난 그것을 샀다 To hang on my silver bracelet 나의 은 팔찌에 걸도록 This turn out to be 는 뭐뭐심이 입증됐다 Prove to be 다 능동태로 쓰죠 얘는
머무심이 입증되다. The beginning of a lifelong tradition. 그러니까 평생 전통이 시작이 되었다. After a few months, a few 혹은 few 다음에 다 복수명사 쓰죠. 이건 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월 후, my husband하고 나는 got a chance to travel. 여행할 기회가 있었다. To Moscow, 모스코바로, 러시아에 있는. 내가 거기서 we happen to know 우연히 뭐뭐하다 이 뜻이에요. Find a tiny Saint Basil's Cathedral charm. 그 Saint Basil 그 성당의 그 장식품을 우연히 발견하게 됐고 it reminded,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켜주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the first charm from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에서 샀던 첫 번째 장식품을 생각나게 해줬다. Without a moment's hesitation, 단 1분의 망설임도 없이 we bought it, 우리는 그것을 샀다. To add to the bracelet, 그 팔찌에 부착시키도록. Since then, 그때 이후로, since 나왔으니까 현재를 쓴 거죠. We have managed to find the perfect charm on every trip. Every 다음 단수명사고요. 모든 여행마다 완벽한 장식품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다. Managed to는 가까스로 힘들게 뭐뭐하는데 성공하다의 수거가 되겠습니다. We now have nearly. Nearly는 almost랑 같은 뜻이죠. 우리는 지금 거의 20, 20개의 서로 다른 그런 장식품을 가지고 있다. One from each trip. 각각 each 다음에도 단수명사고요. 각각 여행마다 하나씩 있는. We have a Taj Mahal charm from India. 인도에서의 Taj Mahal 그 장식품. Parthenon charm from Greece.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의 장식품. 그리고 even an elephant charm from Kenya. 케냐에서는 코끼리 장식품. As my children grew up. 내 아이들이 자라날 때 they helped to choose some of the charms. 그들은 도와줬다. help 다음에는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얘를 ing로 쓰면 안 됩니다. 그 장식품 일부를 선택하도록 도와줬다. So 그래서 우리의 전체 가족은 can look back at 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모든 여행을 every 다음 단수명사요. 우리가 함께 했던 의표이 되겠죠. 이제 아이들도 장식품 고르는데 도와주니까 이제 아 이건 어디서 내가 산 거야 이런 추억을 떠오르게 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심카드를 갖다 저장하라 그리고 핫스팟도 저장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Whether it's for uploading status messages and selfies on social network or for looking up the best restaurants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크의 상태 메시지를 업로드 시키는 것이든 그리고 그 아니면 자기 셀피를 올리는 것이든 아니면은 가장 좋은 룩업은 찾아보다 이 뜻입니다. 검색하다 찾아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음식점을 찾아보는 것이든 부사절이네요. 웨더절이 끊고 staying connected online 온라인으로 연결을 유지하는 것 동명사 주어고요. 이즈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is not an option but a must not A but B A가 아니라 B다의 공식이 되겠죠.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must a requirement 필수조건의 뜻도 있고 a necessity 뭐 필수품 뭐 필수적인 것의 뜻도 가능하겠죠. For many travelers these days, 요즘 많은 여행자들에게, however, 암기하시고요. 그러나, finding an affordable way to get a reliable connection. Affordable은 싼의 뜻이 되겠어요. cheap, 아니면 economical 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싼, 방법, to get a reliable, reliant는 의존적인, reliable은 믿을만한, dependable, decent, stable, 안정적인, 그런 와이파이 같은 거 연결을 얻는 방법. When traveling overseas, 외국에서 여행할 때 그것은 can be 동사가 되겠고요. Very challenging, demanding, difficult의 뜻입니다. 그것은 아주 힘들다. So, I buy a SIM card. 그래서 나는 SIM 카드를 산다. When I get to a foreign country, 내가 외국에 도착할 때. At a reasonable price, 적절한 가격에 I can get the same connection speed as the locals. 나는 the same as 쓰고 있는 거죠. 뭐뭐과 똑같은 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스러운과 똑같은 연결 스피드를 나눠둘 수 있다. That's not all. 그것이 다가 아니다. 빼고받기 아니면은 문장 암기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SIM카드 사면은 뭐 그 인터넷 연결 잘 된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자기가 본론이 나오고 있죠. Because countries all 나라들은 모두 have different telecommunication companies 다른 통신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each SIM 카드 각각의 SIM 카드는 is a unique 독특하다 아주 exclusive 해도 되고 rare 드문 의 뜻이 되겠죠. 그래서 독특한 기념품이다 내 여행의 to that country 그 나라로의
What's more, 게다가 이 뜻이고요. Besides, 묻고 있고요. More over, furthermore, 아니면 further, 다 게다가 이 뜻이 되겠습니다. As a SIM 카드는 don't take up luggage space, 짐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take up은 공간 같은 걸 차지하다 이 뜻이 되겠죠. They are very easy to take home, 집으로 가져오기도 쉽다. I have a collection of 9 already. 나는 이미 9개를 가지고 있고, is growing fast. 그것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SIM카드의 장점,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인터넷 연결 속도, 통신사마다 다르니까 기념품으로도 괜찮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 뭐, 기념품 큰 거 사면은 가지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SIM카드의 장점 세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 두고 보셔야 됩니다. 자, another thing I collect. 내가 모으는 또 다른 것은 might sound strange. sound은 자동사니까 형용사 써야 돼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다. Wi-Fi 핫스팟이다. Whenever I'm in a place I want to remember. 난 내가 기억하고 싶은 장소에 있을 때마다 I purposely, 고의적으로 했듯입니다. on purpose라는 단어도 고의적으로, 아니면 intentionally, 그래도 고의적으로 connect to the Wi-Fi, Wi-Fi에 연결한다. Then, 그리고 the hotspot name은 is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stored, 저장된다 이 표현이 되겠죠. is stored, 수동태 쓰고 있습니다. on my phone, 내 전화에, from that time on, 그때부터 계속 했듯입니다. 오늘 계속의 운이죠. occasionally, 가끔 I glance through the list of all the museums. 나는 그 리스트를 갖다 훑어본다. 그 박물관, 리조트, 레스토랑, 다른 장소들 내가 방문한 내 여행에서. Although I can connect to these hotspots, 내가 이러한 핫스팟에 연결할 수는 없지만, 이 와이파이에 연결할 수는 없지만, when I get home, 내가 집에 올 때, just catching a glimpse of, catch a glimpse of은 흘끗 보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One of their names on the list, 리스트에서 그들의 이름을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makes me excited, 나를 흥분시킨다. 문장 암기하세요. catching 동명사고, make가 동사니까 s 붙이고 있고요. catching이 주어니까. 그 다음에 5형식 구조고, excited, 감정 표현의 분사 쓰고 있죠. ed형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문제로 나올 수 있으니까 암기하세요. All the memories from that place. 그 장소에서 나온 모든 기억들은 come flooding into my mind. 내 마음 속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I can remember. 난 기억할 수 있다. 정확히. 자, 외우세요. What it was like to be. 자, it가 가주어 진주어가 되겠죠. 거기에 있는 것이 무엇과 같은지. like what이죠. 빈 구멍은 여기 있고. 문장 암기하세요. 이거. 예를 들면, At the peaceful terrace near the shore in Bali, 발리 해안가에 있는 그 평화로운 테라스에서. For a moment, 잠시 동안, it's almost like, 거의 무엇과 같다란 표현입니다. almost like란 것은, I'm actually there, 내가 거기 있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든다란 표현입니다. almost고 like인 거 기억하세요. 거의 뭐뭐과 같다. 자, make friends and keep in touch. friends 씁니다. 친구를 사귀다라는 것은 s 붙여야 돼요. 친구를 사귀고 연락하기. for me, 나에게 the best souvenirs. 자, 최고의 수건이어는 a new friends. 복수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이다. I make. 원래 make friends가 수거거든요. 관계대명사 생략됐으니까. 내가 사귀는 새로운 친구들이다. while traveling. 분사요. 여행하는 동안. obviously. 명백히, 뭐 of course 써도 되고, to be sure, 물론 이런 거 써도 괜찮겠죠. 어쨌든 분명, I can't put people in my suitcase to take them home. 나는 내 사람들을 갖다가 가방에 넣어서 데려올 수는 없다. 그러나 while we are together, 우리가 같이 있는 동안 I can have conversations. 나는 대화를 할 수 있고, laugh with them, 그들과 웃을 수가 있다. Sometimes 때때로, I add them on social media. 나는 그들을 내 소셜미디어에 더하고 혹은 ask for their contact information, 그들의 연락 정보를 요청한다. So that I can stay in touch with them. 자, stay in touch with 아니면 keep in touch with, 계속 연락을 하다란 표현이죠. 내가 그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2 years ago, 시간 플러스 오고 과거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2년 전에 I made friends with, 이게 수거예요. make friends with, 그럼 누구와 친구를 사귀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An elderly couple, 그러니까 나이 든 커플과 from Japan, 일본에서 I met at the 전주 한옥 village, 전주 한옥 마을에서. While in the restroom,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I happened upon, 아니면 stumble upon 이라는 걸 씁니다. 우연히 발견한 애디셔요. A woman's bag, 자, 여자 백을 나는 발견하게 됐다. Right away, 즉시, immediately 써도 괜찮고요. I took it to a nearby, 어쨌든 같은 뜻입니다. 근처에 있는 nearby에요. 그러한 police station, 경찰서에 그걸 가져갔다. When I got there,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I met an elderly couple. 나는 그 노인 부부를 만났다. Who had come there? 거기 온. Looking for. 분사 구문 되겠죠? Their lost bag. 그들의 잃어버린 백을 찾으면서. Happily. 행복하게도. The woman was the owner of the bag. 그 여자가 그 백의 주인이었다. That I had found. 자, 과거인데 과거 이전이니까 had PP 써야 되겠죠? 내가 발견한. So,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들에게 건네주었다. They were so thankful that. So, that는 보 쓰고 있습니다. 중간에 형용사 쓰고 있고요. 그들은 너무 감사해서. They treated me to dinner. 그들은 나에게 저녁을 대접했다. 그리고 we had a great time together.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We still keep in touch. 우리는 아까 stay in touch 같은 뜻입니다. Keep in touch.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그리고 지난해 they even visited my home in 경주. 그들은 심지어 경주에 있는 나의 집에 방문했다. For me, 나에게. This proves that. 이것은 증명한다. DDR을. A good relationship. 자, 훌륭한 관계는 is the best souvenir, 최고의 기념품이라고. 왜냐면 you can make the memories of your last for a long time. 그러니까 make 목적어 동사 원형 쓰겠죠. 그것은 여행의 기억을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입니다. make 사역 동사니까 last 동사 원형 쓴 거 continue의 뜻이 되겠죠. 기억하시고요. to 쓰면 안 됩니다. to last. 다음, save precious memories with your own souvenirs. 당신만의 기념품으로 소중한 추억을 간직해라. In the end, 결국, travel is really about, 여행은 정말로 개인의 기억과 독특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That will color your soul and enrich your life. 너의 영혼에 색칠을 하고 너의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So the next time, 그러니까 다음번에, you think about grabbing a souvenir. 당신이 grab, 잡다 이 뜻이 되겠죠. 기념품을 쥘 때, as a reminder, 외우세요. 생각나게 하는 것으로서, of your trip, 너의 여행의, 그럴 때는 기억해라. 명령문입니다. 동사원형 쓰고 있어요. 자, 암기하세요. 이거. Whatever, hold anything that captures your own priceless. 아까 얘기했죠? 매우 귀중한 뜻이 되겠죠? 매우 귀중한 순간을 캡처할 수 있는 어떤 것이든, 주절입니다. anything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이런 건 no matter what으로 바꿔 쓰면 안 됩니다. no matter what은 부사절이고 이건 명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은 어떤 것이든 will be better than any souvenir. 어떤 기념품보다 좋을 것이다. you can easily buy with money. 돈으로 살 수 있는. 자, 주제문을 갖다 얘기하면 intangible souvenirs, 그러니까 무형의 그러한 수버니어들도 can be better than any tangible. TAN입니다. 그래서 유형의 그런 상품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라는 게 일종의 주제문이 되겠죠. intangible 무형의 표현이죠. 그죠? tangible 유형의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단어도 살짝 알고 있어야 돼요.